진짜 맛없다. 진짜 뭐냐 이거. 아우, 근데 아까워서 먹는다 내가. 아, 진짜 의지간한 건 여성분들 군대 군복 입으면 맛있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알 테고. 물도둑이야? 아이, 표현력 오시네. 물도둑이야? 그지, 물도둑이야? 그러게, 물도둑이야! 물도둑이야! 아, 진짜 물도둑이네요. 예. 아, 음료수 따게 만들어. 아, 진짜 물도둑이야. 아, 진짜 맛없다. 진짜 맛없다. 아, 진짜 주스도둑. 물도둑. 야, 천일 건데, 천일은 개인적으로 볶음밥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건 뭐 군대 안 갔다 오시는 분들도 천일 식품은 볶음밥으로 상당히 또 가성비 좋은 또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 회사 걸 오늘 갔다가 사왔다는 거. 자, 이거 한번 또 따가지고 돌려봅니다. 위에 있는 뭐 요것만, 이것도 붙어있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2분 30초 돌린 다음에 한번 뒤집었고 바로 2분 돌리고. 아, 그렇게 돌리면 되지. 2분 30초. 자, 그러면 드디어 나왔네요. 오감자의 신제품 허니밀크. 참 개나 수나 다 나와. 아, 소스 봉지? 봉지 없어 친구들아. 미필 인증 봐. 얘네들 낚일 줄 알았냐. 예비군 6년이야. 내년에 이제 민방이야. 우와, 아이고 낚일 줄 알았냐. 아이고 미필 새끼들 진짜. 아이고 참나. 예, 소스 바로 밑바닥에 그냥 가 양념 돼 있거든요. 예. 아, 예비군의 여유. 개구리거든. 그치, 개구리지. 빨리 갔다 와. 신청해도 못 간다더라. 1년 후에 나오고. 자, 요거 감자. 자, 허니밀크. 요거 한번 까봅니다. 바삭바삭 싸름한 별난 감자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허니밀크를 보였습니다. 미친 새끼. 자, 한번 보죠. 별난 감자, 오감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 한번 맡아보고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늘 똑같은 냄새예요? 늘 허니버터 냄새. 냄새는 다 똑같아. 이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냄새만은 진짜 신중하게 고르는 것 같아. 이 짝퉁 새끼들. 자, 먹어봅니다. 네. 달래님이 이래서 원조가갑이죠. 약간 노릇노릇해. 노란노란하게 생기긴 했어. 이런 과자들은 가장 진리의 평가인 손을 빨아봐야 아는 거야. 여기 묻어있는 가루의 손 한번 빨아봅니다. 야, 이 와중에 새끼 때문에 넌 뒤적거리구요. 아이고. 아우, 냄새가 그냥, 짬뽕 냄새가 그냥 싫어하구만. 자, 그럼 열고, 한번 뒤적거려야죠. 네. 자, 여기 또 이렇게, 면발이 나왔는데, 요거를, 아, 뜨거워!
야. 아, 메그로니아 살려줘. 아씨, 참어. 조금만. 아, 뜨거.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이거 한 바퀴 돌려야지. 야, 여기 이렇게 익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아씨. 아, 존나 뜨겁네, 진짜. 뜨거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냉동 돌릴 때 정말 또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이야, 뭐, 워낙 또, 손도 거칠고 하지만 또 우리 사랑스러운 여성분도 깐따 방송 보고, 아, 오늘 깐따 오빠가 냉동 먹었으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여성분들을 또, 떼치떼치 하는 거죠. 남자친구 뭐, 없으신 분들, 특히.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뭐, 은밀한 공간에서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뭐, 둘이 자취방에 있거나 또. 자, 2분만 제가 더 돌립니다. 자, 오감자를 전 좀 더 먹습니다. 왜 은밀한 공간에서 왜 다들 왜들 그래? 은밀한 공간에서 다들 왜? 아. 은밀한 공간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아니고 허리를 돌린다고? 비둘 닉네임 비둘기 신사? 아, 진짜 변태 새끼네, 진짜. 극혐이다, 진짜. 자제하 좀 하세요, 진짜. 아, 진짜 페북에 올려야겠어, 저런 거. 변태 새끼세요? 응, 어우, 저 개극혐이네. 아. 무슨 전자레인지를 돌리다 말고 허리를 돌려요. 그럴 사람이네. 어. 이 와중에 닉네임 깐따 포경하남. 깐따형 군복 냄새 맡고 싶다. 아휴, 미친 새끼. 저런 새끼가 내 후임으로 들어왔어야 돼. 씨부랄 놈이 진짜. 너는 군대 가면 촛도 고생하겠다. 깐따형 같은 사람 만나야죠. 한 3시간 동안 설명충처럼 막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 족도 많은 새끼 걸려봐야지. 깐따형 말이 맞았구나. 엄마 보고 싶다. 그 얘기 나오죠. 근무 철수할 시간입니다. 이런 이렇게 보이지 그냥. 눈에서 레이저 나오지 근무 철수하는 시간이야. 아, 미필들은 또 이거 뭐 예, 미필들은 또 이거 모르죠. 이 느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먹고 있잖아요. 진짜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고요. 기존의 오감자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고요. 냄새만 버터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100%가 있다면은 90%는 똑같고 10%만 첨가한 거야. 향기만. 새로운 느낌을 원하는 친구들은 절대 그거 먹지 마라. 아. 향수 뿌린 오감자. 그치, 느낌 좋았어. 닉네임 모낭충. 닉네임 좀 바꾸세요. 더러워 죽겠네. 무슨 여드름 새끼도 아니고 무슨 모낭충이야, 이 와중에. 참, 저런 대답하는 분들은 닉네임들이 이상해. 오. 아프리카만 하시는 분들인가, 그냥. 아, 뜨거워. 아, 제발요. 아! 제발요. 뜨거워. 아, 진짜 뜨겁네요. 예. 아, 진짜 오감자하고 맛 똑같네. 그 와중에. 잠깐, 넌 잠깐 빻고 내려가 있고. 자, 이 와중에 만두를 제가 또 렌즈에 3분 오케이. 샤오롱 왕만두. 이거 다들 아는 거니까. 이거 물 묻혀야 되지 않아요? 물 안 묻혀도 괜찮은가? 오늘 귀찮아가지고 깐따삐아가 음료수 묻혀도 되나요? 망고주스 묻혀도 되나? 아, 이거 원래 물 묻혀야 되는데. 그지? 이거 물 묻혀서 해야 되는데. 그치. 망고주스라도 그냥 묻힐까? 아, 그래요? 알았어. 망고주스라도. 아니, 물이 없어서. 아, 무슨 어린이 시럽에다가 그냥, 아, 맘마 먹자. 이렇게 하는 것 같네. 아니, 물이 없어서 망고주스라도. 여기다 이렇게 발라줘야지. 장인의 손길로 발라줘야겠네요. 네. 깐셰프의 또 느낌 또. 네, 차준마는 아니지만. 깐셰프야? 샤베마! 미안합니다. 재미없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강균성 씨가 해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저는 성대모사 못해요. 일단 그냥 돌려보고. 그래, 일단 돌려봐. 그래, 이것도 한 2분 돌리고 1분 또 한 번 뒤집고 하면 또 깔끔하게 되거든. 깔쌈하게. 자, 그러면은 자, 볶음 짬뽕면을 이 와중에 뒤적거려 보죠. 드디어 나왔죠. 또 오졌지 이거. 아, 이건 또 예술이야. 아, 이거 안 먹으면. 아, 또 이거 불갈비 덮밥 잠깐만요. 내 도움 좀. 요거는 뜨기면 느낌 또 오지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 야, 저 이번에는 또 볶음 짬뽕면. 저번에는 볶음 우동이었는데 해물 냄새가 막 지금 오지거든요. 야, 딱 알맞게 됐네요. 아유, 그냥 맛나겠다 진짜. 냄새가 진짜 사람 죽이게 만드네. 냉동계의 뭐 꽃미남이죠. F4죠. 천일. 자취생들의 희망. 자취생들에게의 뭐 슈퍼맨. 어벤져스 같은 천일식품. 하, 선일에서 나온 냉동. MSG의 그냥 갑. 그쵸. 그쵸. MSG의 갑이에요. 천일식품. 아, 맛나겠다. 맛나겠다. 아, 진짜 맛나겠다. 맛있겠다. 아, 좀 먹어봐야겠다. 좀 먹어볼게요. 요것만 일단 느낌만. 아, 맛있겠다. 아, 뜨거울까봐, 뜨거울까봐. 이건 내가 먹던 그 맛이 아니야. 너 왜 이래? 엄마가 아 존나 맛없어. 아 내가 먹던 그 맛이 아닌데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아니 짬뽕면이 이렇게 맛없나? 아 시끄러워. 뭐지? 엄마 얼굴. 아 내가 먹던 그 맛이 아니야. 난 뒤적거려서 그런가? 아니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사랑하는 내 어머니. 일단은 만두 좀 합시다. 만두 좀 해요. 이 와중에 만두에서 무슨 뭐 파인애플 통조림 냄새가 나. 일단 뒤집어 볼게요. 다시 넣을게요. 1분만. 야, 근데 친구들아, 이거 진짜 맛없다. 진짜 개맛없다. 야, 천일은 볶음밥만 먹는 건가 봐. 니네 인정하냐? 친구들아? 나 이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나 군대에서 짬뽕면 이렇게 생긴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표지가. 인정합니까? 천일은 진짜 볶음밥만 먹어야 되네요. 예, 진짜로. 아, 진짜 아니네요. 네. 진짜 천일 볶음밥은 진짜 맛있거든요. 자취생들의 희망인데 그거 믿고 제가 사온 건데 짬뽕면 이거밖에 없어서 진짜 맛없네요. 이럴 땐 김치랑 같이 먹어야겠죠. 아까 만두도 있지만은
김치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맛없네요. 아. 와, 진짜 별로다. 아니, 오늘 사온 게 내가 예비군 훈련 오늘 존나 추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받고서 뭔가 비몽사몽으로 막 집에 오다가 사온 건지 몰랐는데, 하, 그래서 망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람이 또 여유를 갖고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죠. 자, 이 와중에 만두 완성됐거든요. 샤오롱 포차 만두. 자, 제가 아까 뭐 분명히 물이 없어가지고, 망고를 제가 물 대신 묻혔던 그 만두인데, 자, 요거, 요것도 느낌, 이거는 뭐, 아, 뜨거워! 제발요! 시브랄로마. 아, 뜨거워서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친구들. 아, 뜨겁네요. 어우, 다들 한 잔이요. 다들 한 잔이요. 아, 한 잔이요, 한 잔이요. 한 잔이요, 한 잔이요, 한 잔이요. 아, 오늘 물도둑들이 많아요. 네, 요건데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씨.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먹어보면 알지, 뭐. 그치, 먹어봐야 아는 거야. 냄새 사라졌는데? 냄새 사라졌어. 아, 진짜. 이거 주작이 아니고. 냄새가 사라졌어요. 망고 냄새가. 조금만 쉬었다 먹어야 될 것 같아. 미안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먹어야 돼. 너무 뜨거워요. 아니, 이거 방송도 중요한데, 입천장 디겠어. 이 만두 얼마, 뭐, 2,000원짜리 하나 먹으면서 내 입천장 디면은 병원비가 더 나가. 아, 뜨거웠어요. 네, 뜨거워, 진짜 뜨거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소리 안 지르는데 정말 죄송해요. 처음 보신 분들이나 또 이런 장면 옛날에 제가 많이 질렀거든요. 근데 제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시끄럽다고 해서 아,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좀 들린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건 좀 비워서 먹으면 될 것 같아. 비워서. 아. 진짜 뜨겁다. 아, 진짜 뜨겁네요. 예. 아, 좀 불어서 먹자, 친구들아. 아, 이 와중에 뭐, 마, 군기가 빠졌노! 아, 뭘 군기가 빠져요, 예비군 선배님! 아, 개구리야! 아, 6년 차야! 아, 근데 뜨거워요, 진짜. 난 민방위 소집도 끝났는데 미안합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짬치였네요. 괜찮네. 괜찮아.
어우, 뜨거워. 어우, 맛은 있는데, 어우. 와, 진짜 뜨겁다, 와. 카프리선이었구나. 아, 내가 망고하고 이거 두 개 갖고 왔지. 아, 이거 여러분 진짜 드시지 마세요. 저 이거 한 박스 사서 어거지로 먹는 거예요, 진짜. 이 개새끼가 진짜. 아, 존나 쉬워. 아, 콤보 오졌네. 아, 진짜. 어, 막 흘렸어, 막. 쇼가지고, 막. 아, 진짜 여러분 저거 드시지 마세요. 진짜 맞다가리였고 제 인생 최악의 음료수예요. 예, 진짜. 아. 아, 나 진짜 갑자기 진짜 배가 아프네요. 예. 하,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왜 좀 시간 쓰려나요? 이건 원래 같이 먹으려고 한 건데. 이제 뭐 담아뒀고 막 만두 그나마 살렸는데 뜨거워 뒤지겠네. 자, 이제는 좀 식길 바라면서 좀 불어서. 아. 아, 근데 진짜 뜨거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만두가 유독 뜨거운 것 같아요. 비어서